여러분들 오늘은 GT5 온라인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을 구매해 볼 거예요. 가장 비싼 집이 뭐가 있을까요? 이클립스 타워? 아닙니다. 갤럭시 슈퍼요트? 아닙니다.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펜트하우스예요. 여기에서 펜트하우스를 눌러줍니다. 보시면 커스텀, 크래쉬 패드, 파티 펜트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. 하이롤러 같은 경우는 구매가 안 되고 마스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라운지 이거 전부 다 구매하시면 530만 달러? 그 다음에 이거 뭐죠? 크래쉬 패드? 이거는 디자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. 다른 거 못 고르고. 그 다음에 파티 펜트하우스 얘도 옵션이 골라져 있고 다 해도 370만 달러. 아닙니다. 커스텀으로 사는 게 제일 비싸네요. 제가 먼저 기본으로 산 다음에 하나씩 옵션을 추가해볼게요. 먼저 150만 달러에 구입 클릭. 아, 저를 위해서 지금 롤스로이스가 왔군요. 이 차를 타고서 펜트하우스까지 갈게요. 지금 이제 카지노에 도착을 했고요. 카지노랑 펜트하우스, 저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에 들어갈 거예요. 이곳이 바로 저의 집. 오마이갓, 이 문짝 디테일. 아이, 반갑습니다. 아이, 뭔 상황이야 이게. 여러분들 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기 끝까지 다 먼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부터 갈게요. 들어가시면 빈 공간 앞에 전화 있고 여기는 아직 못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술 있고요. 이거 장식 아니에요. 진짜로 먹을 수 있어요. 바로 옆에 방. 여기는 뭐 하는 것이야? 여기는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꼭 봐야 돼. 이쪽에 테이블, 소파 그리고 밖에 있는 전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. 여기 앉을 수 있나? 여기는 못 앉고 앞에 TV 큰 거 그리고 이 방도 들어가야 돼요. 여기가 침실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침대 누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여기도 방. 아, 오마이갓. 화장실마저 럭셔리에요. 아니 내가 여기 혼자 살면 집이 너무 큰데? 그렇지, 여기서 이제 샤워도 가능하고 세면대 사이에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와, 심지어 볼일을 보면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아직 감탄하긴 일러요. 얘는 지금 기본 옵션에다가 아직 방을 전체 다 보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밑에, 여기는 어디 가는 거지? 아, 여기는 나가는 문 오른쪽. 여기도 가봅시다. 여기가 이제 진짜예요. 뭐야, 아 여기 못 들어가는구나. 150만 달러만 줬을 때는 그냥 여기 이 공간만. 이제부터 업그레이드를 제가 해볼게요. 색상을 일단 바꿔볼게요. 타임리스, 하이브런 샤프, 검정색. 그리고 패턴도 바꿀 수가 있는데 벽지를 잘 봐주세요.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라틴 갈게요.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봐주세요. 먼저 라운지, 미디어 룸, 스파 이거 있어야지. 파티 여부,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오피스, 추가 침실, 차고. 380만 달러고요. 구매 클릭. 지금 이제 풀 개조가 완료되었습니다. 먼저 오른쪽 여기 다시 봅시다. 여기는 아까 제가 봤던 곳, 벽지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아까 안 열렸던데 끝에 오시면은 침대가 무려 두 개가 추가됐고요. 여기도 문이 또 있어? 여기는 안 열리고 열리는구나. 오케이. 아, 사람이 있었어요. 죄송합니다. 여기도 샤워실, 변기,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, 여기서 이제 옷 갈아입을 수 있고. 여러분들 길을 잃을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복잡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. 펜트하우스 관리에서 장식품 배치. 먼저 미스터 베드룸 테이블 위에다가 장식품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. 종류가 진짜 많고요. 에일리언 에그. 뭐야 이거 카지노 칩으로 사야 돼? 자 여러분들 지금 카지노 칩이 없어가지고 한 잔을 조금 하고 올게요.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칩 획득. 먼저 5만 달러 됐어. 그런 다음에 한 번 더. 뭐야, 5만 달러가 최대야? 더 이상 안 돼요?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.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로비홀. 여기는 진짜 꽤나 비싸네요. 저렴한 거로 일단 채워봅시다. 무료도 있어요 여러분들. 몬스테라 항아리 됐어요. 그 다음에 스페어 베드룸, 여기도 그림 같은 거 걸 수 있는데 여기는 뭔가 있어 보이는 꽃 그림. 그 다음에 라운지, 여기다가 조각상 같은 거 넣을 수 있는데 넘어갑시다. 그 다음에 미디어 룸, 여기다가 이쁜 거 놔줘야 됩니다. 댕댕이 못 참지. 그 다음에 오피스, 다음에 스파, 금색 디어리스트. 그 다음에 바. 저 지금 9000달러 남았고요. 범인은 과연. 아, 다 꾸몄다 이제. 이쪽에 보시면 장식품이 추가됐죠. 그리고 여기 왼쪽 저희가 안 봤던 곳으로 가볼게요. 들어오시면 굉장히 넓은 로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로비 맞나? 여기 왼쪽, 여기는 사무실. 자 여러분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들 모여주세요.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모든 간식을 민초로 바꾸겠습니다. 회의 끝. 만장일치로 합격. 오케이. 이쪽에는 쇼파들은 전부 앉을 수 있어요. 장식이 아닙니다. 이쪽에는 미니 바가 있어요. 왼쪽에도 길 있고 여기 왠지 비밀의 공간. 들어오시면 여기 영화관인가요? 여기에 앉아서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집에서 이쪽에 길이 있는데 나오시면은 여기 어디야? 바랑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. 길이 이렇게 돼 있구나. 여기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는 아마 화장실. 그렇죠. 끝에까지 가볼게요. 끝까지 쭉쭉쭉 오시면 이쪽에 스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집안의 스파 못 참지. 들어오시면 저절로 수영복으로 바뀌고요. 여러분들 저희 어디 안 놀러가도 돼요. 집에 모든 편의시설 다 있어요. 이 아저씨 누구지? 설마 여기서 머리도 잘라줘요? 헤어스타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. 오, 스타일이 바뀌었어. 이거는 뭐 집이 아니라 그냥 파티하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. 그리고 이쪽에 게임기, 이거 제가 산 거. 왜 이거 4명이서 같이 하는 거야?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초록색이에요. 안돼 안돼 죽었죠? 오마이갓. 밤에 여기를 봐야겠죠?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갔네요가 아니라 지금도 노는 사람이 있어? 그리고 이쪽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바가 있고요. 블레티드 샴페인 다이아몬드 15만 달러? 구매 클릭. 저 돈 많아요 여러분들. 제가 술 다 사겠습니다. 샴페인병을 흔들면 엔터. 예, 오늘 내가 쏜다. 오마이갓. 그리고 마지막 한 잔 먹고 와, 한 번에 취하네. 여러분들 저의 구독자분 중에서 개인 딜러가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. 그분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른 분의 펜트하우스. 아하, 이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개인 딜러 막혀있는
있는 거 그게 이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블랙잭. 어 그러고 보니까 아직 안 본 방이 있었네요. 여기 원래 왔던가? 이쪽에 보시는 컴퓨터가 있고요. 여기에 무수하게 쌓여있는 달러들. 여기는 무기고도 있고 다음에는 펜트하우스 차고. 여기도 가봐야지. 어 돈 주고 샀는데. 여기가 이제 펜트하우스 차고네요. 그냥 뭐 주차장이에요. 주차칸이 정말 넓어요. 트럭을 주차해도 될 것 같은 느낌. 이번에는 카지노로 가볼게요. 여기 VIP 라운지. 원래 여기 못 들어갔거든요. 자 오늘부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아저씨가 안 막아요. 그러시면 맛있는 칵테일들. 동그란 소파가 있어요. 여기가 뭔가 특별한 공간이라는데 그냥 이게 끝이에요. 경비에게 태클하면 환입니다. 못 참지. 보안요원을 귀찮게 합시다. 반가워요. 세야 반갑습니다. 세야. 이제 뮤직 러커로 가볼게요. 아니 뭔 컨텐츠가 끝도 없이 나와. 이거 뭐야. VIP 멤버십으로 뮤직 러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VIP는 여긴가? 이쪽에 보시는 패트리시아. 그리고 누가 빅풋? 반가워요. 여기에서 술을 주문할 수 있다고요? 뭐야 이 사람. 저희를 위한 술이에요? 저희가 직접 바까지 안 가도 여기다가 술을 갖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키를 누르면은 테이블 서비스를 주문합니다. 이 키. 샴페인 골드, 샴페인 다이아몬드. 15만 달러짜리지? 오늘 돈 다 써 그냥. 어? 제가 주문한 15만 달러짜리 술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저기 빅풋이 지금 불 붙이고 있는데 손톱에?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